어마어마하죠, 여러분들. 가지 마시고, 가지. 그럴 리가 있어. 뭐야?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래. 자 가자. 신속히 동원하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팔로우 미.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. 어마어마하죠.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곳이 원래는 학교였어요. 학교 여고. 일단은 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서 그 후에 다른 직종을 해가지고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. 마지막엔 현재는 지금 교회야. 그런데 그때 여고가 있을 때 무성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 한 가지 중에 중요한 건 여기가 터가 공동묘지의 터였다. 그건 확실한 것 같아. 그 후에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어.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. 이 학교에서 제보자고 말은 그렇습니다. 그 후로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 후에 무슨 기도원인가로 바뀌었어.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도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어. 왜냐? 건물 자체에서 막 무슨 비명소리 같은 거 2층? 어디 하여튼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뭐 칠판 같은 거 막 다닥닥닥닥닥닥닥닥닥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얼마 못 버티고 나갔어. 그리고 나서 또 교회가 들어섰는데 똑같은 증언을 하는 거야. 그건 좀 더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죠. 뉴페는 처음 온 곳이란 곳입니다. 제보자분의 제보에 의해서만 저희가 움직였어요, 지금, 여기는. 와. 와, 뭐야, 이거. 교회 맞아? 규모 존나게 커. 그니까. 헐. 교회 맞구만. 뭐 있습니까 밖에 혹시? 어? 잠깐만 왜? 소리 조심하라 했어요. 뭐야? 뭐? 방금 또 들어가 봐야 겠다. 2층 갈 것이 아니다. 소리. 누구야? 수신. 아, 수신. 들어가지는 못하겠네, 되겠다. 분명, 나 저기, 기둥 뒤에서 뭘 봤는데, 여러분들, 난 무슨 노래소리를 들었어. 예, 여러분들도 몇 분이 그랬어. 노래소리인 것 같다고. 근데 나는 이제서야 그 소리를 들었어.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서 합창하는 듯한, 그런 합창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, 나는. 일단은 1층은 저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 2층 한번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일단 우리가 들어온 걸 안 이상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. 뭐야, 여기 2층 왜 그래? 뭐요? 여기 2층 왜 그래? 뭔데 여기 뻥 뚫렸어, 여기는. 건물 왜 이렇게 짓다 말았냐? 와, 지렸다. 2층은 진짜 기분이 더럽다 이거. 2층은 기운이 더럽구만. 뭐 봤다. 누구 들어왔냐? 황금. 야, 티가 없었네.
저희 보자 말로는 여기가 뭐 그냥 뒤에는 뭐 공터라고 하는데 산이라고 정확히 모르겠고. 그럼 맞네. 혜님 맞습니다. 제보자분이 여기가 공동묘지 타라고 그랬거든.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공동묘지 산이니까 산 밑에니까 공동묘지를 싹 밀어보고 여기다 핵교를 지었던 거야. 이래서 타이 중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. 어? 뭐요? 누구요? 뭐는 잠깐 거기 누구 있어? 가만 가만. 잠깐. 누구? 도망가지 마시오. 형. 가지 마시고 가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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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? 아 잠깐. 어 티 하나 더 있네. 형님 잘 봤습니다. 아 넘어가지 마. 에 넘어가지 마. 잠깐만. 하나 아니야. 잠깐. 누구? 뭐야 여기? 자꾸들 엄청. 우와. 어마어마하게 많다. 이거 5월이고 할 것 없이 엄청 많아 지금. 이 건물에 왜 이래 자꾸들이 많? 와, 씨. 깜짝이야, 씨. 미쳐버리겠네. 아, 미쳐버리겠네. 아. 뭐라 했어 방금? 너희 잠깐만 뭐라 했어? 나 못 들었어. 너희들도 죽고 싶어서 왔냐? 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. 억울로 아닙니다. 내가 여기 주인이다. 지금 안 나가면 살아서 못 나간다. 거기 계시오. 좀만 하루 삭히십시오. 예? 예? 저희가 여기 뭐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. 정신 못 차리는구나. 시끄럽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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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님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미쳐버렸네. 형님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진짜 이거? 우리 협박하는데, 이거? 자기가 주인이네. 시끄럽네. 어이, 아니, 됐어, 고! 2층에 별 기운 없으면 빨리 3층으로 가고 4층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야? 뭔데? 왜? 여긴 더 그러네? 똑같으면 1층은 그래도 뭔가 좀. 철저한 건데? 응. 뭔 철저. 야, 이건 사람 가만히 그런 거 아니야? 혹시 사입이었나? 교회는 맞아요. 교회 의자 있잖아요. 아, 그럼 사람 뭐지? 감시하는 것 같고. 진짜 해. 맞아. 여기 이상하다, 분위기 진짜 해. 분위기 진짜 이상해. 뭐 했어, 이니? 안 했잖아, 이니. 뭐야?
누구야? 누구 있어? 야, 밑에 있던 것들 위로 오라는 건가? 에? 밑에 있던 것들 위로 오라는 건가? 어디 때문에? 그럴 리가 있어. 일로 와, 일로 와. 스탑, 얼음. 얼음이라 했어. 얼음. 그 뭐야 이거 씨. 어? 이 뭐가 이게? 이 시커먼 것들 뭐야? 그림이야. 뭐 탄 거야 뭐야 이거? 뭐야? 피는 아닌데. 뭐야 이거? 진짜 쇠도 붙여놨네 뭐야. 저 그림은 뭐야? 와 진짜 왠지 혜님 교회에서 저렇게 색깔이 저렇게 뭐 어둡게 해요. 그러니까 잠깐 웃어? 웃는? 뭔 소리야? 근데 방금 들었지니? 웃는. 와. 와. 지렸다, 여기. 에이? 회님. 이상하네. 어? 비둘기털이구나. 비둘기털이야. 위로 갈수록 완전히 개 폐어야 폐어. 갑자기 조용해 근데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안 나가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더. 어? 뭐라고 쓰... 뭐야? 잠깐만. 어? 뭔데? 형님 잠깐 좀 뭐 있는 것 같은데? 뭐 움직이는 소리 뭐야? 응, 잠깐만. 위로 올라왔어. 어, 소리, 소리. 더 왔나? 잠깐만, 가지 마시. 어? 잠깐만, 가지 마시오. 잠깐! 저렇게... 뭐야? 내가 더 무섭게 해줘. 이게 글씨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. 어, 글씨 있었다고 말 안 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냥 저런 글씨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만 도망가고 얘기 좀 합시다. 여기 주인이시오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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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있어. 응? 아, 예, 저기 계신다.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라. 젊은 남자야. 여기 있을게라. 제가 말씀 좀. 나이 어떻게 되세요? 32.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, 그러면은? 예? 그 얘기만 듣고 나왔게라. 여기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? 좀만 더 크게 해주시오.
꺼지라고요?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, 지금. 자꾸 꺼지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여기 혹시 또 다른 분들 많이 계시죠, 지금? 왜 자꾸 해꼬질 한다고 막 그러세요, 지금? 여기 있을 거 아니라니까요, 지금 나갈 거라니까요. 저희도 집 있어요. 왜 자꾸 욕을 하세요?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고 나갈게요. 그냥 답만 해주시면 되는데 무슨 사연이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는지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만 말씀해주시면 그것만 듣고 나갈게요. 바로 뭐라고 한 거? 잠깐만요, 그게. 이 건물을 내가 지었다고? 이 건물을 본인이 지었다. 애착이 많다. 그럼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? 이 건물을, 예? 그만, 네가 할 거, 아, 잠깐만. 네가 할 거 없고, 그만 나가 이러는데. 본인이 여기요, 건물을 본인이 지었대, 지었대, 건물을. 애착이 깊대. 그 말을 하고, 나한테 얘기할 거 없다고. 아니,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게 힘들어요, 지금. 아니, 나가지 말아야겠다, 나간다니까요. 와. 뭐라? 뭐라고요?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. 예.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냐고? 좀 말 되나 봐라. 어? 어디로? 간다. 잠깐. 형님도 중간중간에 몇 마디씩 듣게 들었지? 들었습니까? 형님? 들었긴 한데. 예. 그리고 방송을 뭐, 나 좀 찾지 마세요. 나 좀 찾지 마라고. 의심스러우면 보지 마라. 왜 봐? 이, 뭐, 도대체 없고 나가라. 나 이전에 기억이 이대로 있었어. 여기서 걸으면 어차피 소리만 나. 나 어디 딴 데 갈 거 없어. 그래서 의심표에 말해. 마지막에 이 말이 뇌리에 파고치네. 더 이상 긴 말 안 한다. 나가라. 여기 본 건물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지금 오늘 여기가 들어갔다 나온 본 건물이거든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눈에는 물론 보이지 않았겠지만은 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. 여기에 아까 도치현이나 나랑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? 여 안에 진짜 망자들 천지입니다. 귀신 천지예요. 다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. 솔직히 좀 위험하거든요. 도치현이나 자나. 나중에 혹시라도 다 기회가 된다면 기운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